Good morning. Good morning, Chong. 진짜 내일이 체크아웃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숙소를 조금 알아보고요. 빌라다가 저를 헌팅했던 그 두 친구가 오늘 7시,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주소가 이렇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이 근처래요. 그 체험도 아는 데를 유명하죠. 쥐커피 하우스? Yeah. Yes. Yeah. We here. Yeah. And right. Right. Go straight. Look at this. Drew, got it. Okay. Good. 이따 봐, friend. 그러니까 4시 출발해서 오후 4시 출발해서 그 다음 날 7시 도착입니다. 생각해보고 오겠다. 기쁨하게. 아오반 집에 또 왔습니다. 오빠. 네. 이거 조심한 사진 이거 안 돼. 알아, 알아. 이렇게, 이렇게. 아. 어깨가 결려요. 제자녀서 한의사 여성한테 침 맞고 왔거든요. 출발하기 전, 전날. 한국에 서울에서 아니 일단 핸드폰 근데 아니 여기서 전달 이게 자막 만들고 PC 작업 많이 하니까 어깨가 네. 저려요. 그래서 안 올라가다가 왔어. 바오방 바오방 들어왔어요. 이제 전신 마사지 들어갑니다. 촬영을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뭐 버티지 않고 그냥 순수히 안 했습니다. 아, 이제 그때 그 새벽에 저한테 술 쐈던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일단 미리 가서 가격을 좀 보려고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쏘기로 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나올까 그게 걱정이다.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그냥 오늘 7시 보자 그랬어요. 아, 오이야 또 올 겁니다. 여기 감성이 뿜뿜입니다. 뿜뿜 주기를 다낭과 또 다른 재미가 있고요. 예, 좋아요. Hi. How are you? Where did you go? 이 아가씨예요. 맨날 나보고 마사지 먹고 가라고 하는 아가씨. 저 아가씨. 이 식당 부서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식당에서 내가 대접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여기 사장님이야. 어, 하나 줘. 아무거나. 어, too many, too many. 어, 예. 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국수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나. 같이 있었던 그 옆에 있는 친구, 화면에 얼굴 안 잡히게 해달라고 하는 친구는 영어를 잘 했어요. 그래서, 와우. 영어를 잘 했어. 그래서 대화가 됐는데, 나 전혀 예상 못 해요. 이 사람 사장이었어. 이거, 화장이. 아 뜨거! 아 뜨거! 풀어주는 거 A죠? Hey Tom! One beer! One beer? Yeah? Very nice! 오, 국물 맛있다! 아 근데 고기 국물인데? 아, 이디 야, 카메라. 이런 센서 있어야 될까? 오케이? 이거. My face and my face and your food. 예. Yeah. 같이 나와요. Very nice.
방이 세다. 방이 엄청 세요. 숟갈 같다. 원래 7시 오라 그랬는데 지금 6시, 6시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아, 친구 집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안 느끼해요. 이걸 좀 많이 푸니까 거의 한국 육개장 맞나요? 진짜로 육개장. 단파 좀 더워도 올게요. 단파 홍보해줘야지. 거리 오시면 이렇게 생긴 모점이에요. 모점. 예? Yeah? 모점. 톰! Eat this restaurant, boss. 44. Yeah, yeah. Yeah, 44. 옆집에 되게 미안하네. 촬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 옆집에서 내가 술을 쏘는 줄 알았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데 그게 아니었어. 자기가 하기 오라는 거였어. 자기 식당에. 그러니까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옆에서 노점, 골목에서 노점하니까 주로 같은 거예요. 나는 이 식당에 들어가서 미리 음식을 주문하려고 7시보다 일찍 왔다. 야채를 먹어봤는데 이거는 먹겠어. 향이 그나마 좀 익숙해요. 쑥 같았어, 쑥 같. 근데 딴 거는 향이 너무 세요. 이 음식의 고유한 맛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지배해버려. 맛있어. 고유한 거리에 44 44 친구들이랑 순덮밥 아직 제가 편입을 안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대화했어요. 근데 오늘 얌전하네. 막 힘들어하고 있는. 마사지 받고 왔더니만 아가씨가 힘이 엄청 좋아요. 손하고 있는 최고 작던데 굳이 안 찍었어요. 그 아가씨 뭐 생색 낼 것도 아니고 제가. 그리고 보시면 제가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항상 팁을 주거든요. 이제 공색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러 촬영을 안 해요. 예. 촬영한 것도 있어도 편집해서 그냥 딜리 그냥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 생각 드리기가 후진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팁을 주면 우리 한국 시청자들은 국뽕을 느끼겠지만 뭔가 산업 위계라고 하는 게 생긴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해요. 다른 나라 가서도 안 할 거예요. 오! 와! 아! Your wife? 진짜. 아이고 귀여워라. So cute. Yo, happy family. 하지만 난 안 부럽다. 보이시려나? 국수 말고 고기만 이 국물에 넣어주세요. 술과 함께 먹을 만큼만 주세요. 어 그렇게 했어. 고기만 더 받아왔어. 내가 또 많이 넣을까봐. 아, 오케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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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거, 볼. 안 돼. 고기 다진 걸 이렇게 경단을 만들었대요. 조회분들 많이 본다고 방송, 저기.
수납방 좀 다 잘하는데 뭐 어떡하냐 이거 해야지. 아니 여행하면서 난 이렇게 좋아. 현지인들 만나서 로컬들 만나서 친해지고 친구 맺고 연락도 주고받고 그런 게 얼마나 좋아. 맥주는 그냥 입가심. 아, 딱 재밌네. 맥주는 술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 그날 저한테 실수했어요. 저한테 맥주를 주기 시작하면 저는 뭐라 그러나 무제한 임팩트. 야 이거 막창인데. 나 막창 겁나 좋아하거든. 경희씨 나 막창 좋아하는 거 아시죠? 겨우 아마 하나 막창 먹잖아. 달랏이 그렇게 좋대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달랏가래요. 중간에 제가 뭐 어떤 지역 어떤 지역 어떤 지역 물어보니까 다 실망할 거예요. 혼자서 육로로 계속 고속버스 혹은 걸어서 이동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속도 그냥 좀 짧게 이동하려고 했는데 일단 교통편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도시에 교통편이 버스가 없어. 그러니까 그랩이나 택시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 사람도 가격을 많이 부른대요. 왜냐하면 나는 편도지만 그 사람은 다시 일로 와야 되니까 왕복이니까 나는 원예인 그런 맥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숙소가 만만치 않아요. 해안선 따라 이동하면 숙소가 있을 것 같았는데 또 그러니까 이름 없는 도시들의 호텔이다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1박에 5만원 그냥 기본 넘어가고요. 그래서 달랏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페 짱이 창이 거기를 가라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50만 동 부르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홈스테이 그 맘 마더가 아유 뭐 그게 가격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40만 동 후려쳐줬어. 버스 있어 타냐고? 그냥 집에 있으래. 4시에 너 말고 우리 여기 숙소에 같이 있는 대인 아가씨 두 명 있죠? 아니 통성명 못했는데 그 아가씨도 달랐간데 같이 타고 가래. 엄마한테 내냐? 갑자기 어떤 분과 합성이 됐어. 제가 자리가 딱 꽉 찼어요. 녹음하기 위해 촬영 장비를 갖다 옮겼습니다. 이해해줬어. 이거 막창 삶은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What's your name? My name is Han. My name is Louis. Louis. Nice to see you. 이쪽이다. 좀 길다. 이게 좀 길다. 인사하고 갈게요. 저기 식당이 바빠. 손님들 꽉 찼어. 테이블이 꽉 차서 이게 사람들끼리 막 겸상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오케이. 네? 아니야. 뭘? 아!
How are you? Yeah. 우산 챙겨줬어. 호위한 마지막 밤인데 이게 야간 거리 풍경 한번 찍어봅시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또 만난다. 봐봐. 안녕하세요. 또 만나. 네, 어디 가요? 네, 예, 예. 바, 집에 가요? 친구랑 밥 먹고 왔어요. 네. 예, 예, 예. 이제 집에 가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 건강해요. 안녕하세요. 예, 예. 매일 이 집에 와서 얘들하고 놀고 재밌었어요. 이 가게 들어온 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호이안에 내가 살고 싶다. I wanna live and stay in 호이안. Can I buy 호이안 house?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never. 그 international 메리가 필요하대요. 국제 결혼이 필요하대요. 다낭은 가능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 역시 제가 외국 여행을 다녀봤는데 다낭 같은 경우는 떠날 때 별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내일 이제 그 달라스로 가거든요. 근데 아쉬움이 많네.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여기서 거의 매일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 사귀고 이러다 보니까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버스 같은 경우 예매를 했는데 뭐 취소시키고 며칠 더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올해는 한번 그냥 쭉 한번 훑어볼게요. 여기가 뭐 날라 전혀 정보도 없고요. 거기 뭐 하는 데인지도 그냥 가봐라. 거기 좋은 데다. 그래서 일단 그냥 가고요. 일단 호치민까지 가고 일단 호치민까지 가볼게요. 남은 이제 제가 비자 일정이 약 한 20일 조금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볼게요. 네. 아쉬움이 많네. 여기 살고 싶어요. 솔직히. 네. 광주도 그랬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광주에서.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요. 애기들이 삐졌대요. 나 간다고 하니까. 거짓말쟁이로. I'm not liar. 이 녀석. 나보고 거짓말쟁이래. 네. 뭐, 비자를 주든가 나한테. 헤이. Hey. 떼오 김미호 비자 베트남 비자 for one year 라인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알려줬어요. 그게 좋은 게 이제 영상통화나 이런 것들이 국제 이제 커넥트 하더라도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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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